오랜만에 같이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경기도 크리에이터의 활동으로 차 타고 경기도 수원에 맛집을 한번 찾아보고 가볼 거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지동시장도 그렇고 수원 아, 거기 전통시장, 그쪽도 그때도 휴가 그때도 많았어. 수원 많이 갔는데, 요번에 수원 맛집을 한번 가보고, 또뭐 다른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곳 맛집도 한번 찾아보고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한번 요번에 저희가 어떻게 네, 먹는지,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예, 저희 영상 기다려주세요. 이따 봅시다. 역시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수원으로 갈비? 돈갈비인가? 갈비 먹으러 한번 가고 있어요. 지금 갈비가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 수원에서 가장 큰 갈비집이라 그랬나? 네, 가본전. 가본점? 네, 가본전. 수원에서 가장 큰 갈비집이라 그러니까 한번 차를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운전해서 가보겠습니다. 야, 봐봐, 잠깐만. 가보죠. 엄청 크다. 저기도 있네. 와, 저 이거인데. 와, 그 정도 많은데. 지금 10분 정도 대기해야 된다거든요. 웨이팅. 오후 4시인데도 웨이팅이 있어요. 와. 가보점이 확실히 인기가 많은가 봐요, 여러분. 수원에서 제일 크거든요. 제일 큰그 이렇게 한번 이따 먹어보겠습니다.
2만 원인데 말이죠. 2만 원이었겠다. 선생님 뭐 다른 것도 주문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네. 식사를 마쳤습니다. 와, 저희가 네, 미국산 생고기를 2인분 먹고 그리고 물냉면을 먹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양이 생각만큼 많았고 여기 지금 보면 남았거든요. 아니, 심지어 남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남았거든요. 찬순이는 어땠어 맛이? 이번에 처음에 한우이나 미국산 고기나 고기였는데 그냥 이번에 그냥 미국산 조회잖아. 근데도 나쁘지 않아요. 맛있었어요.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뭐 요즘에 미국산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4만 얼마였지? 4만 7천 원. 4만 9천 원. 1인분. 1인분에 4만 9천 원인데 반찬이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양념게장도 나오고 잡채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뭐 채소랑 뭐 가지 튀김 뭐 다 나 호박전 같은 것도 후식, 나오고 후식까지 후식이랑 이렇게 쌍화탕 아니라 수정과랑 약과가 나왔는데 근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진짜 가격은 조금 나가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다음에는 가도 데리고 가족들이랑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마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은 식사였고 수원에서는 여기 진짜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짱. 인기가 그런 인기 있어요. 그러니까. 전대 짜드야. 지금 너무 잘 먹고 손이 있어.